정형외과 뇌고정물 제거술 안내. 정형외과 뇌고정술은 금속 재질의 판이나 나사, 핀 등을 이용하여 피부 안쪽에서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후 골절 부위가 잘 아물고 다른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뇌고정물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외부 물질인 뇌고정물이 몸속에 계속 남아있음으로 인해 통증이나 감염, 힘줄의 염증 등이 발생하거나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고정물의 압력이 집중되어 골다공증을 일으키거나 그로 인해 뇌고정물 주위에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체내에 뇌고정물이 남아있음으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에는 뇌고정물 제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뇌고정물 제거 과정. 일반적으로 수술은 국소마취하에서 진행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요법이나 수면마취 등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집도인은 뇌고정물 주위에 국소마취제를 주입하고 필요시 이전의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하여 뇌고정물을 노출시킵니다. 이어서 뇌고정물을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발생 가능한 합병증, 통증. 수술은 국소마취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처를 절개하고 뇌고정물에 접근할 때까지는 별다른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고정물 자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골막의 감각신경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수술 직후에도 느껴질 수 있으나 대부분 진통제로 조절할 수 있으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됩니다. 감염. 드물지만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처 소독과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절. 뇌고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약해진 뼈 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골절의 대부분은 뼈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비전이성 골절이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통해 회복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서만 추가적인 고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뇌고정물 제거 실패 또는 불완전 제거. 드물지만 수술 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거나 뇌고정물 주위로 뼈가 과도하게 자란 경우에는 뇌고정물 전체 또는 일부를 제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관리 및 주의사항. 수술 상처는 2-3일에 한 번씩 소독하는데 수술 직후에는 지혈을 위해 붕대를 감아드리지만 이후로는 반창고만 부착해도 무방합니다. 수술 후 실밥은 2주 정도가 지난 후에 제거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상처 부위에 물이 닿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처 부위가 붓거나 빨갛게 되는 경우, 진물이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뇌고정물 제거술은 골절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별도 지시가 없다면 운동 제한 없이 수술 부위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직후에는 뇌고정물이 들어있던 뼈 조직이 비어있는 상태이므로 이 부위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재골절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위가 뼈 조직으로 채워지는 3에서 6개월 동안에는 수술 부위에 큰 충격이나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뇌고정물 제거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